옛날 해석 남녀를 찾아온 주인공은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가요계의 원조 여신이라고 합니다. 어떤 분인지 함께 만나보시죠. 이거 갖고 이렇게 들어오지 말라고. 이거 다 먼지 구덩이 있는 거.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야. 아니 이런 게 어떻게 피가 되고 살이 돼. 그 나머지만 좀 정리 좀 해. 아니 다 내가 일하잖아 이건. 그러니까 이거를 닦아야 되잖아. 괜찮아 그냥 갖고. 다 대충대충이야. 캠핑 간다고? 오늘 간다고? 오늘 갈 거야. 아니 오늘 갑자기 어떻게 가? 아니 이게 무슨 캠핑이야. 그냥 옥상으로 올라오라고 하면 되지. 여기가 강원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. 이게 치마야? 그럼 나 이거 입고 공연했잖아. 맞았어 그때는. 나도 옛날엔 말랐어. 그래 옛날엔 이 얼굴 아니었어. 될 거야. 지켜보니까 남편분은 배가 나왔구나 살이 쪘구나라고 이해가 되는데 지연 씨는 이렇게 보면 살찐 게 없는 것 같거든요. 26, 25, 26을 좀 유지를 예전에 활동할 때는 막 하다가 저 요즘에 또 활동을 안 하니까 어쩔 때는 낀다? 뭐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. 복부 비만이 상당히 의심되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겉으로는 이렇게 보이지가 않죠. 왜냐면 이제 내장 구석구석에 사이사이에 이제 내장 지방이 끼어 있으니까. 그래서 제가 단백질을 채우면서 뱃살을 빼는 중장년 맞춤 다이어트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진짜? 이게 된다고?